長さんいないと私の方が責任者なので私やってもいいですけど、하니까에외국인이라서계약안된다고했던게빡꿍먹은게진짜많았거든가끔씩좀약간그사무치는그리움이라고해야되나진짜로외국인이라서차별당했던경우는없어내가못느끼는건가난없었던것같은데평상시에오히려한국사람이야좋은점어맞아맞아맞아약간이런신기해하기도하고외국인이니까약간실수해도조금그러려니해주는건있었어근데솔직히우리회사가외국인비율이워낙많으니까외국인차별은없는데외국인차별있잖아요있어저엄청많이났어저는회사에서아니면일본에서저희회사말고이런거에다신경을좀외국인이라서店長さんいないと私の方が責任者なので私やってもいいですけど、하니까에이런거예요제가예를들면일본인이니까근데제가사원이거든요저근데그게너무충격인거예요솔직히차별이라기보다는불편한건되게많아난언제느꼈냐면집계약할때뭐야보증인이런것도필요하고외국인이면심사엄청까다롭게하잖아그런것때문에난그래가지고처음에외국인이라서계약안된다고했던게빡꿍먹은게진짜많았거든그래가지고처음에살던집이진짜레오팔레스이상한레오팔레스인데근데또진짜비싸가지고근데그런데살거면은차라리쉐어하우스가는게나았는지윤이쉐어하우스라잖아내가전에알아봤던데가크로스하우스라는쉐어하우스인데5,000개인가겁나많대전국에대박나거기에서운영하는쉐어하우스장기적으로살기는좋잖아집길에둘다없지가구다붙어있지세타가야에서일을하다가갑자기뭐수나가로갈수도있잖아그러면은거기서이동을하는데계약금위약금하나도없대그런거생각하는데처음에그냥쉐어살다가저자세히알아보고그다음에이사가는게좋을것같아지윤이가제일많이말했던직업은안내로아방에서혼자있을때는어쨌든프라이빗하게있지만나가면어차피같이있는사람들이랑여러가지이야기도하니까난지금혼자서지금외로워서죽어가고있잖아 또제이름으로계약하려고하니까뭐들어갈수있는데가없는거예요집도뭔가조건이안돼그래서결국남자친구이름바뀌었어장기적으로살건몰라도예년단기적이면난쉐어하우스가낫다고봐솔직히가구같은거나도이사갈때가구도어떻게하냐그많은거를쉐어하우스다딸려있잖아그게편하잖아맞아맞아와이파이도설치안돼그게제일좋아맞아맞아그래서와이파이설치하는거한달걸렸어요맞아신청했는데인정진짜진짜오래걸려안오시더라고요와이파이님이시네 외국인이진짜일본에서직구하는게쉽지가않아아난진짜이사갈때가구처리를생각하면벌써부터머리아프다나는이거는어제도바꿨던건데난진짜이름때문에미치겠어아니예약전화를하면은한번에절대못알잖아우리그러니까나는처음에일단외국인이아닌걸먼저밝혀먼저밝히고이름이로마지로되어있다고밝혀그다음에가타카나로얘기해그리고한자로설명을한자풀어서그래서아마존이랑라쿠텐이런거는다요시다메구미로되어있거든에뭐라고요시다메구미그냥얼마나한번에알아듣기쉬워요시다메구미요시다상이었나 몰랐는데앞으로요시다상으로저장해놓을게요너도그렇지않냐저는중국인줄알아맞아맞아언니제가말했잖아요저시료후중국왔다고어하도중국인으로사람들이알고저한테중국사람들이자꾸중국으로말을걸어요그래서아워셔한걸은한걸은나솔직히일본진짜이런분위기도그렇고물가도솔직히많이비싼것도아니고예쁘고이러니까근데살기는편한데가끔씩좀그냥약간그사무치는그리움이라고해야되나사람이너무고플거야진짜편의점에서봉투작은거주세요큰거주세요이런거밖에안하잖아 라인페이즈에오네가이시만그렇게말하는게없어네내사촌동생이이번4월달에입사를했거든신입사원으로일본에서조금한단말이야근데걔는회사에외국인이두명이네나이까지우리는고립감은없잖아외국인이라서그런건없는데많으니까워낙많으니까근데만약에회사에한국인이두명이다한명이다이러면은그심적고립감그외로움그건아니
계속 읽어보고 진짜 계속 안 들릴지 몰라도 그 효율성이 되게 낮다 그러잖아. 일본인은 5분이면 끝내고 난 20분 걸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일본에 와서 일을 하는 이상 진짜 어쩔 수 없어. 유튜브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맨날 혐한 시위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나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좀 많아요. 많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끔씩 있어요. 근데 넌 일본은 뭐 후회한 적 한 적 없어? 많이 후회요. 근데 전 매일매일 후회해요. 언니 후회 안 해요? 나는 후회 안 해. 나는 여기 와서 배운 게 너무 많아. 진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어서도 잘 살았을 건데